I saw the data, just like the first plot in my paper, I thought, wow, I've never seen data that looked like this with the different clusters of votes and turnout concentrations. And so I thought, this is very strange. And literally, I've never seen data like that in all the hundreds of plots that I've looked at. 네, 151조 6항에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바코드를 실제 가로로 치고 그런 말까지 설명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 정의하고 있냐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고 해서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또 막대 모양이라고 괄호를 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 조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저걸 읽을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센서가 없다고 그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 그 내부 제보자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있다. 두 개의 센서가 있다. 하나는 기표란, 하나는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죠. 나중에는 네. 또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 인식하지 않았다.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절단의 여백과 이 절단의 여백이 지금 달라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백이 이렇게 다른데 관계자들께서는 절단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 표만 지금 100표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 참가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계산을 하려고 기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합산 결과를 마지막에 기입하지 않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짓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기표가 안 된, 그러니까 이용선한테 기표가 안 된 표가 이용선으로 간 겁니다. 네. 방금 저기 이제 나옵니다 다시. 이제 있는데 네. 1번을 가다가 네. 지금 이용선한테 안 간 표가 앞에 있는 표들은 다 1번에 찍혀 네. 있었는데 네. 여기 안 찍힌 표들이 지금 1번 하얀 종이 네. 그냥 백지 네 군데 아무도 다 안 찍힌 그게 이용선한테 갔네요. 근데 저거를 네. 저거 보세요 없잖아.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저거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게 네. 보이는 거지. 안 보여. 안 보여.
교작값으로 되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면 없어지죠. 정상값이 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네들이 부정선거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칩이에요. 사실 이거 클로즈업해 돼요. 어떻게 저런데 보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SPC 삼립, 그러니까 빵집이죠, 네. 빵집. 네네. 아니 근데 이게 봄인지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붙여다 뗐다 해도 아무 상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막 안에 뭐 네. 도장이 있고 네. 사인이 있고 붙여다 뗐다 하기 더 쉽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봉인지요? 네. 무슨 봉인지 봉인지라는 게 봉인에 이거 띄면 뭐 찢어지든지 해가지고 아니, 뭐 티가 무슨... 나야지. 밑에 원래 정상적으로 봉인됐던 테이프가 있었는데 네. 그 테이프를 뜯어서 절반만 남은 거죠. 네. 그 위에 덧붙인 거죠. 네. 그 위에 덧붙이고 다시 도장을 찍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저렇게 절반밖에 안 보인 거죠. 다시 찍은 도장도 네. 같은 프로세스. 네.
대표 참여하는데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 대표사항을 풀거나 특별히 풀거나 이거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승리라는 그런 차이가 되지만 대표사항들을 근접해서 찍거나 특별용지를 찍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를 드려야죠. 만약에 안 지키시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사무께서는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왜 동영상 찍지 마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분류기 가서 찍는 거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절대로 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뒤전에 그거 찍은 분이 있으면 삭제해주세요. 카메라 자체를 안 찍으면 안 돼요. 동영상 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촬영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까 물어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없죠? 찍지 말라 그래서 저희 안 찍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아까 물어보고 촬영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도 잘 촬영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직원이 찍지 말라 그래서 저희 안 찍고 있어요. 아니 아까는 이 크게 나오는 거는 딱 아 여기 계속 동영상 찍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 아니, 하는 걸 보는 건데. 계시는 거는 찍고 있고 여기 보라는 게 아니라 동영상 찍고 계세요. 여기를 쳐 이 화면 쪽을. 화면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계세요. 통째를 찍었어요. 이제 계속 찍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예, 예. 확실한 걸로 알려주세요. 네, 찍어도 되는 거면 저희도 찍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아니 근데 찍어도 굳이 상관없어요. 뭐 촬영 하라고 했는데? 보이니까 잘못 찍은 혹시 그게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에 그게 결과치로 어떤 해석이 되면 왜 다시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놨다가 또 다시 하면 오해 소지가 생긴다 소리.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뭐 이게 뭐 그렇다는 거라기보다는 조금만 괜찮은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촬영을 조금 기다려주세요. 찍어도 된다고 했다고 안 되나? 제가 나도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고 제 것 좀 예뻐 지금 계속.